내일장 예상해보는 내일장 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는 날인데 대표님은 내일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일은 중요하죠. 예, 수요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주중이다 보니까 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얘기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에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챙겨봐야 될 부분들의 하나가 내일 KDI 경제 전망이 발표됩니다. 또 국채 연구 기관인 만큼 한국에 대해서 또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도 한번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하나는 이제 보궐선거죠. 네. 아마 당장 장중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더라도 장 끝나고 나면은 또 여러 가지 뉘앙스, 또 여파 이런 쪽이 그 다음 날까지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혹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건설주나 건자재주가 내일도 또 강하게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대감에 따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삼성전자, LG전자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 또 이번에 이제 관련된 쪽의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네.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이제 과연 이 또 매몰 비용이라고 있죠. 사업부를 정리하다 보면은 그에 따른 비용들이 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한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수출주 중심으로는 계속 좋다라고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추세들은 계속 연장될 수 있겠다라고 관점 쪽에서 계속 주시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보궐선거 있기 때문에 건설주 주목해 보시고요. 내일 그러면 코스피 지수율은 어떻게 주목을 하시나요? 네, 종목도 잘 모르겠는데 네. 지수를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요. 네, 네 그래도 일단 최근에 나왔던 동향과 어떤 좀 저항이 좀 심한 가격대로 보게 되면 약 한 3,170 정도, 3,200에 들어가기 전에 첫 관문이죠. 이쪽은 일단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저항권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090선, 3,100선을 약간 하회하는 정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지권이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단지 내일뿐만 아니라 3,170선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